부산에 사시면서 부산 여행이라니. 젊은 따님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생일 데이트를 준비해달래. 데이트도 여행으로 치는 거야? 뭐 고객님들이 원하면 다 해드려야지. 에이, 야 그건 심부름센터 아니야? 야,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뭐야? 당신만의 여행을 계획해드립니다. 삶이 곧 여행인 거지. 뭐 딸과의 데이트도 여행인 거고. 그래?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. 저 혹시 부부 여행사? 아 네, 민지 씨. 아 네. 아 네. 아, 네. 혹시 핫커플즈? 아, 네 맞아요. 어? 핫커플즈 방송 나오셨어요? 네. 아 근데 아빠한테 비밀이에요? 왜요? 아버님은 모르세요? 제가 아빠 몰래 나간 거라. 저희 아빠가 좀 보수적이시거든요. 아 그러면 비밀로 하실만 하네요. 다른 데도 아니고 핫커플즈면. 저... 와, 세상 와 이러면. 안녕하세요. 그 아버님은요? 아, 아빠는 따로 오신대요. 아, 그 아버님이 따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. 생일날 일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. 저희 아빠가 좀 유난이죠. 저도 좀 부끄러워요. 아이, 뭐가 부끄러워요. 저는 부러워요, 민지 씨. 그게 좀 그... 민지야! 아빠 여기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 여행사에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. 아, 근데 제가 우리 공주님이 뭘 좋아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말이죠. 아빠 밖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고. 아 그럼 공주님을 공주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? 응? 아니 전포동은 내가 알려줘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. 아 우리 공주님한테는 뭐든지 해야지. 왜? 싫어? 완전 좋아. 이제 가실까요? 아, 네. 안내하겠습니다. 그러시죠. 아버님, 어머님은 오늘 안 오세요? 아, 그 민지 엄마는 오래전에 떠났어요. 아유 아닙니다. 괜찮아요. 오래전 일인데요 뭐. 아빠 응? 난 괜찮아. 나 사랑 두 배로 받잖아. 맞지? 아이고 우리 공주님은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? 응? 그 공주님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? 어? 아, 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? 아 저희 민지 씨 선물을 사실 만한 곳들을 준비를 했거든요.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아버님이랑 얘기하시면 되세요. 아 저희 그럼 좀 빨리 가요. 빨리 빨리 가자. 민지야, 이 모자 어때? 응? 이쁘지? 안 어울려? 그렇다면은 민지 아니야? 너무 잘하세요. 아, 그 핫커플즈 민지. 어? 핫커플즈? 응. 실물 다 예쁘지? 와 대박. 응. 와. 진짜 예쁘다. 짜잔! 민지 아빠 어때? 멋있지? 어, 와 아빠 20년 젊어 보인다. 인정 씨가 골라줬어. 너무 잘 어울리시죠? 그래요? 아빠 이거 살까? 나는 이거 살래.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. 어? 아, 벌써 골랐어? 다른 것도 더 보자. 네, 민지 씨. 조금 더 둘러보고 고르세요. 아, 아니에요. 저는 진짜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아, 모자는 집에도 많잖아. 정말 괜찮겠어? 어, 나 진짜 괜찮아.
근데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? 아니에요. 모처럼 다 모였는데 같이 식사해요. 아빠 괜찮지? 아, 그럼. 우리 공주님이 아주 마음씨도 예뻐요. 아, 민지 씨 혹시 그 천사 아닙니까? 아, 민지야. 어때? 너 와인 좋아한다고 그랬지? 어, 좋아하지. 자. 야, 우리도 한잔 해야지. 바로 한 잔. 어, 그러면 다 같이 짠 할까요? 아. 네. 짠! 감사합니다. 야, 알아서 일 하지 마라. 그 정도로 눈치 없는 거 아니거든. 야, 근데 민지 씨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? 아, 그 제가 연예인 김도희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. 닮았죠? 와, 진짜 닮았다. 그래, 우리 민지가 연예인만큼 예쁘긴 하지. 아닌데, 어디서 진짜 많이 봤다니까. 제가 그 쓰레기 동키 아시죠? 동키. 이거 똑같은데. 와, 닮았다. 어디서 봤더라? 아! 핫커플즈 민지 아이가? 민지 아이가? 야! 핫커플즈 그게 뭐냐? 아니 아버님 이거 따님 아닙니까? 아니 이게 무슨 아빠 그게 그 Thank you.